우리나라는 GDP 규모 세계 10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 불균형 발전이란 숙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균형 발전은 부후 원천으로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의 지역 분권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도 중앙에 못지않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디지털 기반을 갖춰야 됩니다. 이제는 지역 디지털 촉진을 위해 데이터 지역 분권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